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뽑을 거는요. 자, 지금 포켓몬 인형이 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고 지금 신상도 좀 나온 것 같아요. 이거 나몰빼미 인형도 나왔고 여기 라잉 피카츄도 보이고요. 뭐가 신상있어? 여기 옆에 저 누리공도 있고. 자, 일단은 오늘 촬영은 조금 특별한 촬영인데요. 지금 EBS팀에서 그 저를 촬영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홍성 뽀키뽀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보이시는 저 윌슨 인형 여러분들 잘 아시죠? 저 인형 눈에서 이제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습니다. 한번 해보죠. 내가 늘 그랬듯 만원부터 탑은 조금만 싸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뭘 이제 탑으로 쓰냐가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뽑아가야 되는데 탑 사기 조금 아깝긴 하지만 데이를 위해서 일단은 이런 건 그냥 탑으로 좀 쓰고요. 라잉 피카츄를 일단은 좀 이따 시도해보고 이런 거 이렇게 좀 지금 약간 놓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굴려줘야 되는데 얘가 굉장히 좀 들기 어려운 타입의 기계라서 아 참 기계라네 들기 어려운 타입의 인형이라서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. 거의 뭐 지금 풀인 드는 급? 네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. 얘 잘못 탑 갖다 박았다가는 망칠 수가 있어요. 이상해씨 베스트죠? 저기에 딱 빈 공간에 안착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도 괜찮고요. 여기도 탑이 필요하니까 요거는 파도기가 좀 큰데 얘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. 얘를 치워야 밑에 라잉 피카츄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 또 제자리. 약간 사이드 쪽 잡아서 최대한 좀 많이 움켜쥐게 굴려서 가야 돼. 야, 요게 관건이네. 요거를 굴려서 저쪽 마자형 앞에 있는 저 빈 공간에 넣어줘야 되거든요. 그렇지. 아, 근데 조금 자세가 일단 아 이거 거슬리는데 약간 아이고 저 코를 노렸었는데 그냥 나와라 굴려서 아니면 요 마자형을 한번 다시 들어가지고 약간 저 출구통 높이하고 맞춰줘야 되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? 그러면 얘를 잡기 위해서는 치웠어야 되는 건 맞는데 엄청 방해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딴 거 들어볼게요. 일단은 이제 옆자세가 됐기 때문에 여기 그 파덕이 이 주둥이 사이에 딱 껴가지고 요게 베스트긴 한데 아 저 나물뱀이 때문에 오케이 아 다 끝났는데 일단 나왔고요. 자 만원 더 가볼게요. 오늘 홀드버튼 눌러가지고 잠깐 끊겼고요. 오늘 최종 목표는 제예요. 윌슨 아 최종 목표 하셨네. 아 오늘 최종 목표는 저 윌슨 인형을 한번 뽑아볼 건데 저기에 약 그 굉장히 고가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고 하시는데 무게도 또 무겁대요. 어떻게 뽑게 될지 솔직히 저도 뽑을지 말지 뽑을 수 있을지는 조금 뭐 알 순 없겠지만
야, 들을 게 없네. 아, 나물빔이 이거 진짜 힘든 것 같아. 아까 제가 여기 눌러 계속 떨어지면서 눌러줄 때 엄청 박힌 것 같아요. 횟수 꽤나 써야 될 것 같은데 또 굴러 떨어지죠. 라인 피카츄가 뽑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인형인데 지금 저쪽이 너무 좀 높게 돼 있어가지고 파덕이는 약간 좀 운이 좋아서 좀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. 잡긴 잘 잡았는데 이건 이미 회오리 한번 칠게요. 그렇죠. 요거를 그냥 끄집어낼까? 아니면 잔만보를 약간 너무 벽에 붙어있는데 야 서버렸네. 요건 어렵고요. 빠질까? 피카츄도 조금 무게가 나가서 이쪽은 또 놓는 위치고 슬슬 윌슨 도전해 봐야 되겠는데? 프린 한 번만 잡아보고요. 프린은 그래도 여기 앞에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좀 잡을만한 위치라도 되는데 와 나물빔이 진짜 답 없다. 어려워. 일단 이쪽으로 갖다 놨으니까 몇 번 더 시도해보고 지금 사실 이 프린을 안 치우는 게 오히려 저 윌슨 인형을 뽑기가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. 저기 이제 프린이 빠지면서 저쪽 이제 빈 공간이 생겼잖아요. 이게 아까 피카츄처럼 그렇게 뭐 뒤집기에 좀 용이하거나 이제 그런 인형이면 상관이 없는데 얘도 동그랗고 걔도 동그랗고 제가 이제 탐력할이 돼버려갖고 이 피카츄 조금 몇 번 더 시도해봤다가 이제 대형 곰인형 뽑는 걸로. 요거는 이제 귀를 잡는 게 베스트니까 일단 그냥 끄집어내야 돼요. 저쪽은 드랍존이기 때문에 얘까지만 딱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프린 오케이. 요거는 끌어가 볼게요. 한번 뒤집기는 좀 위험해요. 야 위험하다 이거. 마자형 없었으면 무조건 바닥행이야. 아 떨어졌어. 아 이제 이거 어려운데? 귀 한번 시도해보고. 야 일단 저거 놔두고 이제 얘 도전해볼게요. 지금 더 이상 이제 들을 게 없어요. 이쪽 뭐 다 파 묻혀있고 탑이 지금 좀 엉망이기 때문에. 아 여기 눈 닿으면 안 되죠? 오른쪽은 괜찮아요. 오른쪽 괜찮아요? 아 오른쪽이 안 돼요. 왼쪽은 괜찮아요. 아 그래요? 일단 자세를 좀 바꿔주고 일단 시간 다 됐으니까 시간 좀 쓸게요. 제가 또 대형 인형 전문 아닙니까 여러분들. 자, 이런 식으로 좀 눕혀주고
아, 이거 무게가 상당한 것 같은데 벌써 넘어가는 느낌이 보통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머리로는 사실 승산이 없을 것 같고 다리 쪽을 하나 걸어서 좀 위험한 위치네요. 잠깐만, 저쪽에 보이지가 않네. 이쪽이 이제 놓는 위치다 보니까, 아이고. 들어 올려줘? 올리면서 밀어줘. 오,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. 먹기뽑기가 또 밀어주는 힘은 있으니까. 이쪽 한번 잡고 이 틈새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. 한번 조금 한 발이라도 끌어다가 이쪽으로 갖다 놓자고요. 세 번 남았고. 이거 뽑아야 되는데. 그래야 그림이 살거든요.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보너스가 또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고. 아, 이게 머리통이 들릴까? 아, 이제 머리 너무 무거운 것 같아. 저 카메라 들어있어가지고. 다리 한쪽 저쪽으로 보내는 게 관건인데. 자, 몇 번 더 도전해볼게요. 여기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기 때문에. 요거 뽑으면 카메라 제 건가요? 쓸 일도 없겠다, 근데. 제일 좋은 거는 오른쪽 다리 들어가지고 끌고 가는 게, 왜냐면 이게 놓치는 구간이니까. 위치가 좀 애매하게 돼 있긴 해요, 지금. 이렇게 잡기에는 조금 넓고요. 발 두 발 다 들기가. 야, 이거 어디 잡아야 될까, 이거. 목덜미가 들려줄라나? 야, 얼음 짤도 없네. 저 머리 쪽이 무겁긴 확실히 무겁네요. 야, 이게 쉽게 갈 수도 있었던 건데, 지금. 발이, 양발이 모아지질 않아. 어찌 이렇게 됐지, 자세가? 야, 이거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 위치만 딱 반대로 돼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. 지금 들을 수 있는 데가 사실상 이 다리 위치밖에 없어서. 어? 야, 조금 틀었다. 아까 내가 찍게 회전을 할 때 좀 잘못했나 봐요. 이쪽을 들어볼까? 아, 자세를 한번 돌리긴 돌렸는데 만약에 안 돌리고 그냥 끝났으면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데. 계속 놓는 범위죠.
지금 이러면 결국엔 보너스가 터져야 사실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데, 이렇게 하면은 오 그렇지. 아 한 번 남았고. 아 이번에도 나물빼미가 방해한 것 같은데. 야 이게 될 것 같은데. 한 번만 더 시도해보죠. 이거 어차피 뽑아도 내가 가질 수도 없는 건데, 이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. 저 너무 무거워. 이 나물빔이 좀 치우고 싶다. 이거 얘 없었으면 지금 나왔을지도 몰라요. 아, 좀 밑에 잡아야 되겠네. 에헤이. 쉽지 않겠는데. 남은 횟수 동안 뭐 변화가 없다면 그냥 포기하는 걸로 할게요. 꼭 뽑고 싶었는데, 진짜 명장면 하나 만들고 싶었지만, 이것도 근데 운인가? 운이니까. 자세가 이렇게 안 됐으면 생각보다 쉽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. 네, 놓는 위치에 지금 계속 걸쳐 있는 데다가 저쪽 머리가 너무 무거우니까, 사실 이 몸 아니면은 어떻게 좀 답이 안 나와서. 어, 걸려 있는 건가? 너무 늘어졌다 이거. 아, 4회 남았고요. 4회 동안 어떤 변화가 없으면 그냥 포기하는 걸로 할게요. 지금 여기에서 이제 더 넘어가 줘야 되는데, 야, 머리 저 답이 없나 저거. 힘이 없어. 아, 목도 안 되고. 1회 남았는데 어려울 것 같네요. 여기서 더 넘어가질 않아요. 저 나물빼미에 걸려가지고. 일단 30cm짜리 대형 파덕이 나왔고, 이건 제가 갖고 싶었던 라인 피카츄, 엎드린 피카츄. 어? 나온 게 없네 이제? 두 개밖에 못 뽑았어? 요거 때문에 요거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데, 일단은 요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자세로는 보너스가 터져도 솔직히 나오지가 않아요.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고, 만약 다시 세팅을 해고선 한다면은 다시 재도전하고 싶은 의사는 있는데,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? 그냥 번외로? 우리 안 하셔도 될까요?
아, 아쉬운데. 일단 여러분들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. 아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자,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. 아, 번외편으로 찍고 싶었는데 아, 일단 촬영팀이 회수를 했고요. 아, 기방용으로 그냥 풀샷 처리 때문에 10판을 더 했거든요. 아무 얘기도 못하고 10판 더 했는데 인형 3개나 뽑았어. 이게 뒷창작 켜져있다. 한 5만원 정도 아까 했었나? 했는데 두 마리밖에 뽑았는데 단 10판 넣고선 10판을 그냥 그 촬영용을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10판 테스트 했는데 3개나 나왔어요 여러분들. 마자용하고 이상해씨하고 라인피카츄하고. 와, 나 이거 억울해서 그냥 영상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. 아까 그 나머지 어디 갔어? 이 부엉이 같은 이 올빼미인가? 얘만 아니었어도 진짜 아 촬영만 아니었으면 그 윌슨에 뽑았어야 돼. EBS 방송 어? 레전드 영상 짤 하나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진짜 아쉽게 됐습니다. 나물빼미 때문에. 물론 이제 그 전에 제가 컨트롤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긴 했죠. 제 친구가 옆에서 온갖 개드립을 막 치려고 했었는데 아, 이 공중파에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잖아. 개드립을 칠 수가 없었어요. 일단 이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이거 꼭 영상 덧붙일래요. 네, 억울해서 그래요 조금. 세 개 더 뽑았으니까 아, 그것 좀 알아주시고 인형 다시 넣습니다 여러분들. 일단은 이제 촬영팀이 저쪽에서 이제 마무리 준비 중인데 풀샷 처리 때문에 다시 한번 촬영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.